대통령실에서 대북 확성기 사용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전술적으로 달리 했어야 된다고 봐요. 또 한 번 이런 짓을 하면 그때부터는 확성기 재개다.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단했다라는 명분이 분명한데 우선은 이제 아,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갈 사안이냐. 네. 우선 이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 내지는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안전판, 이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아니에요? 항상 남북관계는 소위 말해서 박력 있고 뭐 세게 하는, 이런 이제 이 정권 스타일이 있죠. 근데 그거 나중에 뒤져보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세게 하는 거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 반면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좀 절제하고 인내하고 상황 관리 이런 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시작은 민간에서 먼저 쐈거든요. 풍선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북측 나름의 이제 오물 쓰레기로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것을 상황을 종료시키고 마침표를 찍는 데에 대응책의 주안점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최 의원님께서 그냥 좋은 의미로 민주당 정권 때는 절제하고 상호관리를 잘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남부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그 당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었나? 이거 저 폭파시켰으니 망정이지 뭐 미사일을 그 투하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지금도 왜 상황을 악화시키느냐라고 비판만 하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딜레마이거든요. 대북 확성기 재개 또 대북 추가 제재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킵니까?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면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대응 조치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닙니까? 지금 비례성의 원칙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이 9.19 군사 합의를 건드리는 게 맞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붙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 역시 북한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력화시켰을 때 그때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마치 또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로 맞선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나름 고민이 많았을 거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저쪽에서 뭔가 자극을 가하는데 이쪽에서 반응하지 않는 거는 안보 군사 외교 논리에 전혀 맞지 않아요.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확성기 그 뭐 검토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여기서 쓰레기는 안 보낼 거야 당분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 확성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사 합의를 갖다가 정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상황을 또 한층 더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얻어질 건 우리한테는 없는 거고 사실 보게 되면 양쪽에 좀 약간의 그 편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같은 게 어떤 편향이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박상학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뭘 했냐고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이거든요. 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북한을 위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던 이거 황당한 편향이 있었던 거고요.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자제 요청도 안 한 거예요.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다가 좀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북 정책이다라는 게 약간의 그 상대방이 했던 것 중에서 편향된 부분만 교정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각자 이쪽의 팀은 또 이쪽으로 더 튀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만큼 쉬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병사로 가려면 더 위험이 돼. 이러다 보면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려해요.
분명한 거는 이제 북한이 확성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대북 확성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럴까요? 대북 확성기가 네. 이 저 대북 전단처럼 막 그렇게 원색적이고 생경한 내용으로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인민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비가 내리네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더 죽이는 거. 일기. 그게 더 죽이는 거. 일기. 그러면서 또 싹 신금을 울리는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지 알아봤는데요. 북한 동포 여러분도 하루빨리 개인 생활에 침해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북한 철원 지역 군부대 장교 출신인 한 탈북민은 우리의 정확한 날씨 예보를 듣고 과학 기술력 차이에 충격을 받아 탈북했다고 회상합니다. 남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온다 하면 무조건 비가 오더만요. K-POP은 고향을 떠난 어린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병의 편지나 이러한 노래들이 안 함께 돌아가거든요. 제가 밤마다 10시에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서울 노래를 들어. 제대한 장병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입소문을 냈습니다. 방송에서 그 표현되는 그 이미지는 상대방에서 날아가는 총탄보다도 핵탄보다 더 무거운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의 정권이 북한 인민들의 머리까지는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을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1990년대인가 우리나라 초기에 그 걸그룹 중에 베이비 벅스라고 있었어요. 베이비 벅스. 벅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 망치케라 그러면서 보면서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젊은 여성들이 거기서 현란한 무대를 만든 것에 대한 그 문화 충격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농담 삼아 저 단둥에다가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BTS 막 뜨면은 그냥 무너져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심리전이고 북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확성기에 확만 나와도 그냥 확 움츠려드는 그게 있는데 이 무기라는 거는요 주머니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를 그냥 틀 것이 아니라 여야가 반대할 수 없는 반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국민의 상당수가 저럴 정도면 이제 확성기 틀어야 돼 할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 그 풍선이 날라왔는데 군사 합의를 건드리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주니까 여기서 이제 비판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군사 합의 폐지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효력 정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좀 더 나가서 보면 확성기 국면을 북한이 오히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하나의 이제 도발의 명분으로 좀 삼기 위해서 오히려 이 국면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거는 판단을 해야죠. 확성기 문제를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는데 실제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확성기보다 이거 대북 전단인 것 같아요. 확성기는 임영웅 노래도 틀어주고 문화 선전 위주로 가는데 대북 전단 내용은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거나 또는 막 외설적인 내용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내용적으로 보면 좀 쓰레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게 막 날아 들어오니까 북한 측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걸 문제 삼아서 오늘 풍선을 보낸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 같은 경우는 이 별 전략적 고민 없이 그냥 민간에서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성기는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전력이에요. 이게 방송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잘 짜여진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최대 25km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들려요? 네. 네. 이게 북한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이제 주민들에게까지도 해질 무렵이에요. 무렵에 다 또 임영웅 노래 나오고 이래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당신.